이데일리 편집 기자들과 함께 시장 이슈를 좀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날에는 마케팅 센터 권수현 센터장 모시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STO예요. 네. 사실은 낯이 좀 그 선, 그러니까 네. 사실 생경한 그런 용어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지금 보니까 법제화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네.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왜 문제인지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STO라는 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뭔가 어떤 뭔가 좀 해볼 만한 그런 투자 수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정보를 오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TO 이게 뭡니까? 일단 작년 2월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이게 뭐 증권형 토큰, 토큰 증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좀 불리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용어 많죠. 해외에서 먼저 이 상품이 나왔고 이미 그 해외에서는 좀 시장이 발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금융위원회가 내린 정의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증권을 디지털화한 거. 그리고 명칭도 토큰 증권 우리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 확정된 게 토큰 증권이네요? 그렇죠. 네. 분사원장이라는 건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블록체인. 그렇죠. 그렇게 연상하면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 이제 분산원장의 일종인 건데 거래 정보를 지금은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하거나 이런 정보들을 금융기관의 서버에 중앙 서버에 그렇죠.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버가 뭐 마비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그런 이 분산원장은 이제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서 어찌 보면 뭐 보안성이라든가 뭐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이런 것도 좀 높다는 평가인 거고 뭐 이걸 기반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뭐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이제 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서버를 막 구축을 해서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 게 아니니 그것보다는 그죠 이제 한 군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보통 이제 토큰 증권에서 그 증권의 종류를 보면 자본시장법상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6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증권하면 주식, 채권, 주식, 채권. 이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지분 증권인 거고 지분 증권.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 증권으로 채무 우리가 증권. 뭐 공사채나 뭐 이제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겠다라는 그렇죠, 권리를 그렇죠. 써준 게 채무 증권인데 그 외에도 이제 파생결합 증권, 우리 보통 ELS, DLS 예. 이런 게 파생결합 증권에 해당이 되고요. 증권 예탁 증권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증권이 있는데 뭐 미국에 거래되는 뭐 ADR 형식으로 거래되거나 이런 식으로 증권 대체 증서라는 이제 증권 예탁 증권이 있고요. ADR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네요. 쉽게. 그쵸.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보통 정형적 증권이라고 부르고 그 밖에는 이제 수익 증권이 있고 투자 계약 증권이 있어요. 수익 증권은 이제 고객이 자산을 맡기면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펀드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신탁수익 증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계약 증권은 그냥 공동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할 때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다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조각 투자라는 게 사실 이제 이거의 일종인 건데 미술품 같은 거, 뭐 그쵸, 한우, 그쵸. 뭐 음원 그쵸, 이런 거 요즘에. 네, 신탁수익 증권은 맡기는 거고. 투자계약 증권은 내가 그 투자에 직접 투자하는 거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정형적 증권인 건데 이렇게 여섯 가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증권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한국거래소의 홍보관에 가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 주식을 증서로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실물 증권. 종이로, 종이에 써요. 네.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게 이제 실물 증권인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실물 증권 발행은 하진 않죠. 실물 증권 대신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서 예를 들어 뭐 예탁원이 예탁원의 전산 장부에 기록하는 전자증권. 그러니까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게 요새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전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면 토큰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실물증권이 있을 수 있고 전자증권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분산원장 기반으로 하면 그게 또 토큰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큰증권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증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 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걸 분산원장에 담으면 그게 토큰증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토큰증권이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한 번 딱 들어서 탁 이해하면 좋겠지만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워낙 다양한 증권에 대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라 이게 썩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유튜브로 또 내용을 좀 반복해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토큰 증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랄까 되게 어떤 한계가 없이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투자 수단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서 뭐 360조 뭐 시장 규모 얘기가 나온다는데 네.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뭐 많은 기관들이 처음에 이제 전망을 냈던 게 2030년까지 이 시장 규모가 367조 뭐 이렇게 클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면서 처음에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360조 시장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많이 뽑혔었어요. 아, 세네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상 뭐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 이런 것들은 발행이 가능한데 그 외에 실물 자산들 있잖아요.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를 유동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부동산 맞아요. 같은 경우는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긴 했는데 부동산은 좀 그렇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맞아요. 뭐 SPC도 세워야 되고 네, 거기에 네.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그 작업들이 좀 많았는데 이게 토큰 증권이 도입이 되면 굉장히 쉽게 이걸 유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못했던 큰,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대상이었던 자산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무작위 희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센터 그 권 기자 말씀대로 유동화한다라는 건 요 놈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쵸.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그쵸. 거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동화인데. 그쵸. 이제 굉장히 이런 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렇죠. 되는 거네. 사실 이제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IPO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을 상장을 하는 그렇죠. 거죠. 상장을 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하는 건데 그 IPO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깐깐하죠. 그러니까 주가 상장도 해야 되고 이제 상장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되게 많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좀 눈을 돌렸던 게 ICO.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이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은 사실 과정도 되게 쉽고 자금 조달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법 규제,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비제도권이죠. 그래서 이제 스캠 코인 사건,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을 했고 ICO의 한 80%가 사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코인이라는 거는 기초 자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 안전 자산으로 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걸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근거가 맞아요. 뭐냐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STO 같은 경우는 IPO와 ICO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ICO 그러니까 비제도권에 있는 거를 네. 제도권으로 들여온다. 그러면 이제 투자 안전성은 높아지는데 안전성 높아지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법제화가 일단 가능해져야 되고 그 법제화가 좀 되면 이 시장이 클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IPO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채권 발행도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그렇죠. 건데 이 STO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혹은 회사가 진행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젝트별 자산별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금 조달 시장의 혁명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회사가 IPO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회사 갖고 있는 무형 자산, 어떤 기술이 그쵸, 되겠죠? 그쵸. 또 어떤 인물,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머스크 같은 이런 인물도 네. 일투일 소위 말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네.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니. 그리고 내가 고소득자가 될 수 있으니 나한테 투자해라서 본인 스스로 STO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깻잎 반장 차이로 사기와 네. 그다음에 정말 굉장히 탄력이 좋은 그런 투자와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 중요한 건 밑바닥에 신뢰가 네, 깔려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 공신력이 깔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투자 수단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조용한데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제화의 문제가 있는데 STO 시장은 사실 해외에서는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좀 열린 그런 흐름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시장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뮤직하우가 좀 컸었어요. 아, 음원 조각 투자. 정확히 말하면 음악 저작권이요 참여 청구권을 파는 곳이었는데 네, 여기가 네. 뭐 음원에 투자하면 뭐 음원으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엄청 하고 이러면서
회원이 100만 회원을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조각 투자 업체들이 생기니까 이게 증권성이 있냐, 이게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일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금융당국이 뒤늦게 뭔가 제대로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이 맞냐 아니냐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뮤직하우가 판매하는 이 이제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성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만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금융위가 작년 초에 가이드라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뮤직하우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증권성 판단을 받았으면 뭔가 이제 영업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고 이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 이제는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고 영업을 할 수 있겠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도 좀 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STO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도로 인정을 하고 요 마련할 테니 요 안에 들어와서 놀아라고 하니까 사업자들은 STO 시장 열리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STO 시장 본격 개화 기사들이 나왔던 시기가 이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이제 들어가자.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당시에 윤창현 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또 뭐 자본시장 개정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이제 투자계약증권 그리고 신종자본증권 같은 거를 유통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허용하는 내용이 이 자본시장법 네. 개정안에 담겨 있었고 전자증권법에는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네.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 실제로 STO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아쉽게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가 됐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그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냥 뭐 완전히 날린 모양이 된 거네요. 그 전에도 이제 STO, 그러니까 엄밀히 STO라는 의미의 이제 이 상품을 발행한 곳은 없었고 그 동안에는 사실 이제 전자증권 기반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제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사이에 금융의 스탠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바뀌어서 금융위는 어쨌든 정부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직자들이 계속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발령이 나고 그 자리에 있다가 또 뭐 2, 3년 지나면 이제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는데 네. 국장과장이 이제 담당 국장과장이 바뀌면서 뭔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럴 수 있죠. ST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했냐면 지금 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고 특히나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야 이걸 할 수 있었는데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기조차도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금융위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워낙에 이제 새로운 금융 상품이고 이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이제 최우선 과제였을 예, 거고 예.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니까 살짝 이제 코인과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게 또 어쨌든 금융에서 뭐 쉽지 않은 혁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금융위가 좀 나서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각 투자를 하고 네. 기사에도 조각 투자한다. 특히 미술품 얘기들을 네. 많이 하고 그래서 그쵸. 그럼 이게 일반인들 저 같은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고 있는 네. 거야 또 안 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혼란이 생기는데요. 조각 투자 업체가 지금 이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게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이거는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면 증권신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출합니다.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출시 가능한 상품인지를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그 상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미술품 얘기를 주로 했으니까 미술품은 내가 막 대부분 지금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신탁수익증권으로 내놓으려면 그러면 금융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이 돼야 돼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규제 샌드박스인 건데 이건 이제 신탁을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보면 이제 부동산 하는 곳 세 곳이 있고 그러니까 카사코리아하고 리셀트블록하고 펌블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음원 하는 뮤직하고 있고 대출채권하는 에이판다 파트너스 있고 네. 항공기 엔진하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6곳밖에 안 돼요. 그 샌드박스의 지정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네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에 36건의 이 조각 투자 사업안이 올라왔거든요. 글쎄요. 그 중에 31곳이 탈락하고 올 들어서 유일하게 한 곳, 그러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 컨소시엄 한 곳만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뭐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투자 계약 증권은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IPO 하고 이러면 뭐 최소 이제 뭐 몇백억 단위 그리고 많게는 그렇죠. 조 단위로 자금을 조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증권 신고서는 뭐 10억, 20억 정도인 거거든요. 소규모인데 그렇죠. 이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 신고서를 막 200페이지짜리를 쓰고 막 이래야 돼요. 아, 근데 그것도 제도가 좀 경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정 신고를 해야 되고 막 반려되는 경우도 좀 많고 이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승인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뭐 이제 청약률은 높았으나 실제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권주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약 미달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좀 생겼었고요. 예. 투자 계약 증권은 기본적으로 2차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 만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아, 내가 근데, 누구한테 그쵸? 중간에 대팔 수 없는 네, 거예요? 네, 돈이 묶이는 거죠. 반면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받아서 신탁 수익 증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2차 유통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 신고서도 한 20페이지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금융위 샌드박스를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게 걸림돌이고 이게 쉽지가 않고 네. 이렇게 지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시한부인 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가 4년이 지나서 지금 6개월마다 이제 계속 이제 심사를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어찌됐든 STO 관련된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뭔가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TO라는 게 이게 투자에 굉장히 다양한 투자 어떤 수단,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물론 이제 그게 장점은 그런 거고 단점은 그만큼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뭐 사기니 뭐니 그 투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같이 커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가 사실 이렇게 되게 까다롭게 규제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게고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게 우리보다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법제화도 그렇죠. 돼 있던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럼 해외에서 잘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요약을 한다면 공기자 보시기에는 뭐가 우리랑 다른 것 같으세요? 제도인 거죠. 제도가? 그러니까 법적 미국, 제도 이런 게 미국이나 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2017년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TO 거래소만 1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구나. 네, 싱가포르도 2017년에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2020년에 STO 플랫폼을 정식 인가를 내줬거든요. 예. STO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받아야 되는데 토큰 증권 발행은 이제 자본시장법과 무관하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신속합니다. 신속하고 기준이 단순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기가 엄청 쉬운 편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증권사 중심으로 이 STO 시장이 조성이 돼서 증권사들이 이제 모인 STO 협회라는 데가 있고 이 STO 협회에 이제 자율 규제 기능을 부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 있고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SEC에 등록된 거래 플랫폼 중에 INX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는 영국 프로 축구 클럽 와퍼드의 소수 지분을 이제 STO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네. 같은 것들을 이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STO로 발행하기도 하고 네. 뭐 미국의 또 다른 STO 거래 플랫폼 중에 유명한 곳이 시크리타이즈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모펀드를 또 토큰화 있어요. 그러니까 KKR이나 네. 해미틀레인 같은 네. 이제 유명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펀드를 토큰화한 거예요. 이 사모펀드는 사실 뭐 최소 가입 금액이 있고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건데 이거를 근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었죠.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도 STO를 통해서 사모펀드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보니까 사실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맨날 주식, 현물, 뭐 끽해야 선물 뭐 이 정도인데 가면 갈수록 투자 상품은 다양해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어떤 제도적인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소위 말하는 진흥시키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뭐랄까요? 이게 비트코인 초창기 때 그때 한번 돼서 그런가 그다음에 루나 사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워낙에 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STO 산업 발전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일단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일단 그거부터 좀 해보죠. 결국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도 제도 마련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인력 유출, 인재 유출, 네네. 좋은 아이템 유출인데 그럼 우리가 STO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화만 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법제화가 가장 필요한 조건인데 지금 법제화가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 3개월 됐잖아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제 정쟁, 여야 간 이제 당론이 갈리는 법안들 때문에 정쟁도 좀 심했고 뭐 이런데 문제는 그 윤창현 그러니까
의원이 낙선을 해서 지금 STO 법안을 깃발 들고 이제 나설 의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주축으로 해서 세미나도 열어서 토큰 증권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아,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법안 발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선 좀 생겼고, 네. 금융위에서도 지금 최근에 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김병헌 네.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아주 짧긴 한데 토큰증권은 어차피 입법화하기로 했던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입법안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업계에서는 약간 이제 희망의 빛이 좀 보이네 이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민주당이 움직여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여야가 당론이 갈리는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STO 시장을 이제 조성해야 된다는 데에서 뭐 야당이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의원들이나 혹은 이제 정부 입법으로 해서 법안이 마련이 되면 좀 네. 법안 통과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업계선 좀 있는데 이걸 누가 이제 깃발을 들고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할 것이냐라는 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미디어 역할이죠. 우리 그렇죠. 같은 이제 언론사에서 공기자 같은 네. 기자들이 이제 자꾸 어젠다를 세상에 던져서 세상에 좋은 투자여를 만들어준다 이런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꾸 시장에서 회자가 돼야 되는 건데 네. 뭐 주말에 그런 행사가 열린다면서요? 아 이거는 저희 이데일리하고 이데일리 TV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인데 작년에 처음 했었고 올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STO 시장이 뭔가 다른 해외는 먼저 이제 발전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제에 막혀 있긴 한데 이걸 조금 더 빨리 풀어서 그쵸. 업계가 좀 많이 컸으면 급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만들었던 건데. 29일하고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립니다. 이 국내외 연사 한 38명 정도 참여하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나름 이제 업계에서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INX하고 최근에 그 벡트 파이낸스라는 데가 같이 손잡고 만든 게 뭐냐면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사실 우리가 그냥 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걸 토큰화된 거 사면 엔비디아 주가 수익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 토큰이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될 수가 있고 이 INX에서 코인 거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보내서 코인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 다시 코인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높인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상품을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 상품의 기초 자산이 엔비디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뢰가 좀 더 가죠. 그죠. 그런 그 작업을 했던 두 업체가 와서 상장 주식 토큰화를 주제로 강의하고 토론도 하고요. 네.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STO 정책 관련해서 이제 이 좀 지켜보고 실제로 성공 잘해. 예, 기여를 했었던 클레멘스 쿵이라는 그러니까 부국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 STO 업계에 나와서 실제로 부동산 STO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싱가포르의 경험도 공유를 할 예정이고 이제 샘슨 모우라고 이분은 코인 업계 전설로 좀 불리더라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래서 굉장히 주목받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이분이 그 젠3라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픽셀매틱이라는 게임 회사도 설립을 했는데 여기가 게임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STO로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와서 이제 공유를 해줄 예정이고 뭐 그 외에도 뭐 그 중남미 국가 중에 엘살바도르가 거기가 비트코인 그걸 네, 맞습니다. 공인했잖아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네. 나라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이 코인에 앞서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 엘살바도르의 이노워 증권이라는 곳의 대표가 와서 이제 중남미가 이런 실물 연계 자산을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할 거고 네. 뭐 여러 분들이 많이 오는데 오셔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STO 업계 흐름도 좀 보시고 이분들하고 만나서 뭐 비즈니스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 기자 말씀대로라면 법 제도화, 그러니까 제도적인 네. 기반만 마련되면 상상에 우리도 좀 많이 가 있고 우리 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네. 곳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좀 자리를 잡아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말에 한번 와서 증권거래소에서 한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로 투자에 대한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공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